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덕분 스쿨에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대미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질문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듣고 저는 평소에 사용하는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할 때는 그냥 허용,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용할 일이 잘 없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번 들으면 그럼 되겠네 하면 끝나는 거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를 질문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법식을 즉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그 가르침을 마지막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실천하고 전하는까지 하라는 게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실천을 제가 하려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 다음 질문하고 나면 아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아 그건 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이 질문은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유가 분명할수록 끝까지 해냅니다. 근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그냥 하다가 헤지부지 하거나 아이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그냥 그게 끝까지 못 해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유가 분명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끝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 하나 고장 났는데 그럼 이걸 고쳐야지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게 분명하면 끝까지 AS를 받아서 뭐 안 되면 새로 사든지 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내가 실천하고 마지막 전하는까지 해야 되는 가르침 그런 것은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내가 글을 끄다 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질문해가 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하고 확인하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진짜 맞나? 진짜 맞나 하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든 대질문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무심해서 또 질문해가지고 영감 받는 이런 공부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무심 공부하는 면에서도 또 질문은 더욱더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전해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세세히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필히 질문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라 하고 한 건데 질문을 많이 해봐야 그것도 또 잘합니다. 뭐든지 자꾸 해봐야지 잘할 수 있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